근데도 그냥 참고 했던 참고. 거예요, 지금까지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, 이제 송종국, 왜냐면 대표팀이 안 나오니까 송종국은 이제 틈을 갔다. 네. 하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잘 참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만큼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왜 올 3월에 이렇게 또 갑자기 은퇴를?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사우디, 중국 뭐 여러 곳에 막 돌아다니면서 해외에 있었는데 올해는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. 잠깐 겨울에. 근데 2월 달에 제 어머님이 이제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임종을 못 지켰어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동안 축구할 때 그런 활력소가 어머님이 항상 든든하게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져도 그냥 아픈 척 안 하고 일어나고 뛰었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뭐 축구가 아니고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그냥 누구한테도 의논도 안 했어요. 그냥 그만하겠다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은퇴 경기도 안 하고 그거 하는 게 죄스러운 거예요. 어머님한테는요.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언론에도 거의 알리질 않았어요. 정말 그냥 조용히 은퇴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걸 어머니께서 더 원하지 않을까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요? 사실 계속 눈물만 났었어요. 계속 뭐 혼자 있는 시간에 항상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또 아이들을 보니까